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또 핫한 질투가 났던 거야 걔도 노래들로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아 약간 살짝 힘들더라고요. 잘 보여 안무가. 나는 오히려 나는 배우긴 그게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일찍 끝났는데 왜 이래 왜 막판에 와서 정신 없지? 억울해. 왜 콘서트 하는 거 같지? 하나, 둘, 셋. 여기 안 떨리는 거 좀 떨려. 안 떨려. 거짓말. 안 떨린다. 커플 선택. 아, 똑같으네? 진짜 똑같아. 아, 진짜요? 아. 진짜 편해. 가요.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 커피 커피 깨라대로 누겐다 내 기대는 꿈나고 삶은 기분 아니 여기만 저 여기 내리고 생각해 올리고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많이 웃었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 응원 소리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팬분들 얼굴 보니까 힘이 너무 났습니다. 사실 밥을 안 먹고 올라가서 진짜 배고팠는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했어요. 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더 신나게 재밌게 놉시다 우리. 야야야 판다들 내일 만나요. 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 봄이야. 봄아. 다들 왜 안 왔어? 나 오늘 손톱 붙였어. 미안. 오타가 좀 심해. 꼬마, 꼬마. 군다랑 소통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알지? 유닛 초보 팬미팅 현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봄입니다.
항상 이렇게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쉬운 것 같고 빨리 또 팬분들이랑 이런 시간이 갖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팬분들 함성소리 이어서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팬분들 까르르 웃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이렇게 같이 많이 웃으면서 우리 좋은 시간 많이 보내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저희 정말로 콘서트 하는 느낌이었죠. 네,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진짜 아쉽네요. 근데 중요한 건 줄 알아요? 진짜 대박인 거. 저 지금 거의 공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부터 계속 같이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두 명이었지만 팬분들이 같이 즐겨주신 덕분에 저희도 빈자리를 그나마 조금 덜 느낀 것 같아요. 빨리 에이핑크 팬미팅 빨리 하고 싶어요. 아까 엔딩곡 하는데 멤버들이 너무 멋있어. 같이 진짜. 놀고 싶어가지고 우리 팬분들도 좀 이제 놀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연습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시켰으니까 아마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으면 더 잘 놀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 오는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 공 때도 많이 와주셨어요. 두 번 다 와주신 팬분도 감사하고 온라인으로도 봐주신 팬분 감사하고 왜 이렇게 엄청 오래 연습한 거지? 너무 시원섭섭하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에이핑크 완전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다들 고마워요.